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한의원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병의원에 해당이 되실 텐데요. 자,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입니다. 병의원은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았다. 어떤 불이익을 받죠? 예, 최대 과태료가 50% 부과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 금액이 1억인데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세금은 둘째치고 일단 과태료를 5천만 원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자,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라는 업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계좌이체로 현금영수증 발부해야 되나?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통장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그런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됐고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됐으니까 신고되는 금액이니까 현금영수증 뭐 굳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돼서 왜 발행을 안 했습니까? 해서 과세를 해버렸어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 원장님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과세관청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계좌로 이체가 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 결제 시에 20% 할인한다. 이런 유혹적인 그런 글을 카운터에 붙여놓은 병의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나 세무조사 해주십시오 하는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현금 결제 시 20% 할인 결제 유도하는 행위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차명계좌 사용하는 것, 차명계좌 금지되어 있죠. 과태료 등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십니다. 명의상 고용 의사를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는 뭐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오너가 있으면서 고용의사죠. 고용. 명의상 의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실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보험료를 보험진료로 위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보험을 보험진료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는 미용 목적의 그런 시술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데 미용 목적은 어떻습니까?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과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라든가 성형외과, 뭐 피부 미용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의료 업종이 과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미용 목적 의료 영역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면세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한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대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